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준우입니다. 아, 역시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 DH 아닙니다. 여러분, 제네시스 G80 차량 들고 나왔습니다. 많은들 지금 찾으세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지금 G80이랑 DH가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많이 전화 주시고요. 이 차량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약 70만원 남기고 판매를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많이 남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 정도 차량에 대해서는 많이 남기는 편은 아닙니다. 70만원 정도를 이익금을 보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판매 가격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3,420만원 입금가 3,42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설명 들어갑니다. 귀 여세요 여러분. 들어갑니다. 갑니다. 들어갈게요. 지금 보시는 차량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3.3 럭셔리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 약 5,310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연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로요. 2018년형 차량, 2017년 8월 18일 최초 등록된 가솔린 모델이고요. 약 57,000km 정도. 용도 변경 같은 거 특별 이력, 튜닝 이력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 무사고,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성능상 올 양호 등급을 받았고요. 총 500만원 추가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 차를 제가 어디서 들고 왔느냐,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이 차량 제가 경매장에서 들고 왔어요. 경매장에서 들고 왔는데 매입가 공배라 뭐 공개해도 뭐 싫어하시는 분들 싫어하시던데 저는 그냥 투명하게 제 나름대로 신중있게 가겠습니다. 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니까 이게 들고 왔을 때 3,300만원이 넘었었어요. 네, 총 들어간 게 탁송비까지 해서 3,304만원인가 나왔던데 거기서 약 10만원 광택비, 약 15만원 정도 판금비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약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수리비로 빠졌습니다. 금액이 해서 원전 금액이 3,340에서 50 정도 그 사이에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이 3,420이에요. 이게 제가 왜 주저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딱 정거자료까지 다 있으니까 오시면 또 매입자료 보여드릴게요. 뭐 속인 거 없습니다. 바로 차량 한번 보실게요. 제네시스 제가 볼 때 뭐부터 보려 했습니까,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 네, 제네시스 차량 보실 때 요 판때기부터 보라고 했어요. 이게 판때기가 없는 거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250만원짜리 옵션인데 다 이렇게 신차 출고된 이후로는 중고차에서는 요거를 튜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옵션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제네시스급 정도 타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 옵션이나 다른 옵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럭셔리 뭐 N카 보니까는 뭐 2,000만원 후반, 3,000 초반에도 팔던데 여러분 용도 변경 사고 이력 옵션 따져보시면은 동급 매물 최저입니다. 요런 걸로는 태클을 거시면 안 됩니다. 진짜 뭐 웁니다. 저 진짜 웁니다. 진짜입니다. 진짜로 해서 실내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색상 블랙이고요. 여기 탑승하기 전에 메모리 시트 있다는 거 한번 봐주시고 ASCC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모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차선 이탈 방지랑 후측방 경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전자 파킹 있고요. 전동 스티어링일 휠 장착이 되어 있고요. 중고차 구매하실 때 요거 전동 스티어링일 휠 꼭 확인하세요. 저거 되게 비쌉니다. 모터 저거 위아래는 되는데 좌우가 안 되거나 좌우는 되는데 위아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고치셔야 되니까 꼭 확인을 하세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ASCC 옵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기판 중간에 보시면 여기서 주행 보조에 들어가시면 밑으로 내리시면 긴급 제동 시스템 들어가 있죠. 요거 옵션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57,236km로 주행 거리는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깔끔하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위에 블루링크 포함된 ECM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여기 핸드 열선 전후방 주차 감지기 그리고 동승석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때마침 딱 이런 차를 찾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빨리 연락 주세요. 빨리 뭐 또 팔렸는데 아 계약금 들어왔습니다 하면 아 뭐 과대 광고를 내네. 저 댓글로 남겨드립니다. 판매 완료되면 판매 완료됐다고 남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거 확인해 주셔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매입 금액을 공개를 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요 정도 남기고 판매를 하고 있다 요렇게 말해주는 딜러는 아마 없을걸? 없을걸요 여러분? 인정? 인정하시지요. 네, 해가지고 시원하게 부산 남자 사나이답게 시원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 그리고
타지에 계신 분들 저한테 많이 연락을 주시던데 타지도 합니다. 여러분 구매 대행도 하고요. 타지도 괜찮아요. 제가 직접 시간을 내서 직접 가든지 아니면 저희 팀원이 가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믿고 탁송 맡기시면 돼요. 한 번도 탁송 가가지고 차가 왜 이런지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영상을 끝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식사 챙겨 드시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